네, 오는 4월 총선에는 제주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.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진보당, 무소속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자구도 속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강경음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하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선거.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정치 실천 차원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태현 전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. 김 예비 후보는 도로 열선 설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꼽고 안전한 통학로와 편안한 통행길 조성을 공약했습니다. 영평초등학교 앞에서 매일 교통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위험한 등하굣길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첨단 마을에 살다 보니까 겨울철 통행에 큰 불편함도 알았습니다.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아라동을 만들고자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신창근 월평동 마을 회장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도전에 나서며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. 신 예비 후보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개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. 이 멈춰져 있는 아라동 을 선거구를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이 지역 전문가인 신창근 후보가 당선이 되어 멈춰 있는 아라동 을 선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견인차가 되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. 지난 선거에서 아라동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진보당 양영수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이번에는 지역구를 바꿔 아라동 을에서 재도전에 나섭니다. 양 예비 후보는 공공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공약하고 도로 열선 설치와 택배 배송비 인하 등을 약속했습니다. 최근 몇년 동안 아라동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큰 변화만큼 아라동 주민들의 바람도 많습니다. 할 일만은 아라동, 할 일하는 양영수가 반드시 하겠습니다. 제대로 하겠습니다. 양영수를 선택하면 아라동이 좋아집니다. 공무원 출신의 무소속 임기숙 예비 후보도 아라동 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아라동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임 예비 후보는 첨단 과학 기술 단지와 제주대학교 구간 도로를 재정비하고 도로 열선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제가 38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. 원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벌어야 될 부분,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재정비하고 의회와 주민들과 같이 공생하면서 하고 싶었습니다.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라동 을선거구에 후보를 냈던 정의당 제주도당은 조만간 공천 절차 등을 진행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. 여기에 강민숙 전 제주도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아라동 을선거구에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입장에 지역 내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며 무소속 출마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총선 못지않게 다자구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.